그치? 그래서 배가 고픈 흥부가 놀부 형 집에 밥을 얻으러 놀러 갔어요. 가는 길이었어요. 진짜 때려주세요. 바로 밥 주고 가자, 밥 주고. 그걸로 그냥 흥부를 집중이 안 되는 게 느껴지니까 위기의식이 오잖아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 살짝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려갖고 저도 너무 당황했고 중학교 이후로 그렇게 세게 맞은 적이 처음. 너무 세게 때리자. 이렇게 때리는 거야. 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너네 빨리 집중해줘야 돼 지금. 한 대를 두 먹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넓은 부인이 애들 어떻게 애들 어떻게 흥부를 이렇게 또 때렸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프다. 나 진짜 아프다. 아 애들 다 쳤다. 나 어떻게 이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래서 얘들아 잔다 잔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얘기해 그냥 얘기해. 그래서 엉엉 울어. 어떻게 울었어? 자, 그래서 울는데 제니가 울면서 그래. 울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얼굴이 이러면 울었다 하나 울어. 제비 한 마리가 혜성이 형처럼 오빠 전 다리가 다친 거야. 제비가 참했고요. 근래 보기 드문 참사였습니다. 저는 너무 자신 있었는데. 근데 하고 싶은데 안 되네.